본인이 생각을 할 정도로 노래 참 잘하시는 분이셨어요. 네, 배미 가수님이 이정욱 교수님을 연결시켜 주셨어요. 그래서 이분의 그 터미널 운동에 대해서 저도 가슴이 뜨거워졌고, 기꺼이 동참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했는데, 쇼츠를 통해서 또 길을 찾으셔서 얼마나 또 다행인지 모릅니다. 그게 그 역할을 해주신 분이 우리 배미 가수님이십니다. 네, 배 가수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양 쇼츠학교 터미널 설치에 마무리를 잘하고자 하는 동참의 1인 미코 힐링입니다. 우리 이정구 교장쌤이 하시는 일이 잘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저는 무조건 같이 동행을 했고요. 이곳 글로벌 한문화 희망봉사에 우리 이사장님 뵙고 너무 반갑고, 여기에 이제 그 전에 뵀던 분, 못 뵈셨던 분, 오늘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, 한글날인데 안 계시고 이렇게 나오신 거에 대해서 반 교수님의 인력이 컸다는 거죠. 이런 점이. 그래서 이렇게 또 그동안에 못 뵀던 분들도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, 저는 그 안양 쇼츠학교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인사도 이렇게 해드리지만,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잘 맞이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쇼츠학교도 가서 이렇게 하시는 일들도 보고, 오늘도 이제 각분한분한 분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나의 그런 어떤 삶의 걸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이 자리는 모태가 이제 지금 이제 반 교수님의 자리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왔지 않습니까? 그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